의사 면허 없이 집안에 의료기기를 갖추고 불법 진료를 한 가짜 의사가 구속됐습니다. 면허가 없는 가족이 간호사를 맡기도 했는데요. 6년 동안 수억 원을 챙겼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찰이 들이닥친 주택. 거실에는 진료 접수대가 있습니다. 방 한쪽에는 치과에서나 볼 수 있는 의자와 엑스레이가 설치됐습니다. 가정집에서 불법 치과 진료를 한 현장을 자치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. 오늘 압수수색하고 한 목록들하고 이게 과장 적어진 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. 그럼 가지고 계세요. 간판도 없었지만 최고 20%까지 싼 진료비와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한 점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끌어모았습니다. 아무래도 병원보다는 싸게 하니까 이제 잘한다고 해서 소문 들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 가끔 지금도 찾아와서 하냐 안 하냐 이제. 2016년부터 6년 동안 이곳에서 불법 진료를 받은 환자는 300여 명. 대부분 60살이 넘는 어르신들이었는데 진료비로 6억 원을 챙겼습니다. 간호사도 면허가 없는 가족이었고 의료용품을 납품한 50대 여성도 가짜 의사인 줄 알면서 불법 진료에 참여했습니다. 이 남성은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했고 집 앞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받으며 은밀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. 하지만 해당 남성은 중국에서 기술을 배웠을 뿐 국내에서 의료와 관련해 그 어떤 자격도 딴게 없습니다. 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전력이 있고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용품들을 실제 이에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상으로 이제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. 한편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주택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도주했다가 1년 3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.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두 명의 여성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